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전 오늘 서귀포로 숙소로 옮기는 날입니다. 그래서 이제 퇴실 시간 됐고요. 오늘도 짐 옮김이 서비스로 짐 먼저 보내놓고 이동할 겁니다. 가방 여기다 맡겨놓을 거고, 이렇게 맡겨놓은 장소를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됩니다. 이렇게 찍어봐. 오늘 날씨 좋죠? 어머야, 어머야, 깜짝이야. 안녕. 깜짝이야. 큰 멍멍이다. 오늘 오후에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은 굉장히 쨍쨍합니다. 그리고 오늘은 서귀포 쪽으로 넘어갑니다. 그래서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. 202번을 타고 일단 중문 쪽으로 갈 거예요. 여러분, 저는 중문에 내렸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것입니다. 배고파. 아침을 안 먹었어요. 여기는 오후생로시라는 곳입니다. 여기 가게가 오후새우시라서 3시로 돼 있나 봐요. 빡새우 라면. 와사마요 게살김밥입니다. 맛있겠다. 여기 건새우. 게 맛이랑 새우 맛이랑 다릅니다. 국물도 완전 진해요. 맛있다. 게살이 가득 들어있고 와사비 맛이 그렇게 맵지 않아요. 근데 맛있어. 저는 밥 먹고 여기 중문관광단지 안에 있는 저기 17번이거든요? 제주국제평화센터로 갑니다. 건물이 되게 멋있게 돼 있네. 새가 막 지저귀여요. 들어가 봅시다.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는데 널찍하고 이렇게 천장도 멋있게 돼 있습니다. 여기요, 아저씨 일어나셔요. 여러분, 사실 이거는 작품이에요. 애니메트로닉 잠자는 인형 이라는 작품인가 봐요. 오, 진짜 같아. 6월 30일까지 4.3 청년 작가 전시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 먼저 보려고요. 본 전시에서는 4.3 사건을 비롯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한 해석에 중심을 둔다. 이거 리플렛에 작품 설명이 다 써 있습니다. 여러분, 이거는 너무 신기한 작품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약간 얼음이 녹으면서 작품이 되는? 우와, 너무 신기해. 이제 제 1전시실. 여기 제주국제평화센터는 2005년에 정부에서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했대요. 그래서 평화에 대한 홍보, 전시, 교육, 체험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성한 랜드마크 시설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주의 역사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고 이런 사진 작품들도 볼 수가 있네요. 도라르방 종류가 세 가지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? 다르게 생겼어요, 다. 얘는 이렇게 생기고 얘는 우리가 많이 아는 애 같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.
제이 전시실은 세계 각국의 평화 지수와 제주의 평화 실천 사례를 보여주는 공간이며 남북한 민간 교류 및 국제 교류, 제주 포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제3 전시실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야 되거든요. 근데 너무 멋있어요. 여기 지하 1층은 복합문화공간 베린네라고 해서 책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근데 너무 멋있죠? 그 일본의 유명한 서점 있잖아요. 그런 느낌. 제3 전시관은 이렇게 밀랍 인형이 있습니다. 오, 와 진짜 잘 만들었다. 안중근 의사. 오, 너무 진짜 같아. 사람 움직일 것 같아. 김구 선생. 간디다. 넬슨 만델라다. 인물 모형 제작 과정도 볼 수 있나 봐요. 뭐야, 성룡이야. 위인들이나 국가 정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예인 분들도 있습니다. 고두심님, 윤삼아, 윤삼아. 오, 날 쳐다보는 것 같아. 이영애, 와 전도연. 우와, 신기하다. 근데 안 닮았다 좀. 이렇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도 있어요. 막 패드 같은 것도 있네. 저는 원래 책을 잘 읽진 않지만 요거는 동화책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. 여기 되게 어른 책도 있고 어린이를 위한 책이 많아가지고 약간 어린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오시기 좋을 것 같아요. 은근 읽을만 했습니다. 천장에는 이렇게 비둘기?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? 조형물이 있는데 멋있죠? 그리고 1층에 카페테리아도 있어서 커피 한잔하고 가려고 합니다. 여기 이렇게 기념품 샵도 있어요. 컵 귀엽다. 이 컵 완전 귀엽죠? 잘 보이시나요? 타일 자석도 있고요. 메모지도 귀엽죠. 이쪽에는 살짝 정원같이 되어있습니다. 저희 사랑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. 커피가 너무 땡겼어요. 오늘 이렇게 제주국제평화센터 방문해봤는데 여행 중에 필요할 때나 그럴 때 마음의 피스를 장착하고 약간 여유롭게 힐링하면서 구경하고 책도 보고 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박물관에서 나와서 여기 보면은 지금이 이쪽이라가지고 천지향폭포나 아니면 주상절리대 가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흐려서 가도 제대로 구경을 못할 것 같아요. 그냥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. 여기는 서귀포 쪽에 귤꽃 다락이라는 카페입니다. 진짜 예쁘죠? 귤 에이드랑 청귤 치즈케이크입니다. 상큼. 이렇게 막 날개가 박혀있어요.
원래 치즈케이크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그래도 시켜봤어요. 여기 카페는 나가면 이렇게 예쁜 밭이 있어요. 아, 밖에도 좌석이 있구나. 우와. 이런 포토존도 있고. 뭐야? 엄청 넓네요, 밖에는. 대박. 오!